그 제가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하던 그 주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카톡 끊고 침묵하십시오.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며칠 후에 어느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침묵과 회개 강조한 이찬수 목사 설교 논란.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SNS의 확산, 누리꾼들 비판, 불의에 침묵하잔 말인가. 제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날 이제 카톡 끊고 침묵하십시오 이 말을 이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진 직후에 카톡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 4명이 배에 갇혀있다,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고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확인 안 된 이야기를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고 좀 침묵하면서 추위를 보고 기도하자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가 이제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우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혜 없이 그냥 다 생략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꼼꼼히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그 정황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 마음의 그 고민이 뭐냐 하면은 저는 1차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정황과 그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워낙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런 정황이 없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좀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 이민가 계시거나 또 유학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한인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그런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일은 또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일을 겪으면 제 마음이 아팠던 게 근본적으로는 오늘 그 목회자와 또 이 설교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날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피해당한 슬픔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제가 그 선장을 위시한 가해자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설마 강단에서 그런 제가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지해서 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제 인격을 믿어주신다면 이 목사는 저런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목회자와 또 이 설교에 대하여 이 불신이 참 많은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 설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반발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아간을 왜 유야무야 넘어갈라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모든 문제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인식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침묵과 골방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침묵 또 성경이 말하는 골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목사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오해가 유발됐을까?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저에게 무슨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곰곰이 그런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창립 12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창립 12주년을 맞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두 가지 무브먼트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침묵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에 대해서 골방에 대해서 이거를 현실을 도피하는 비겁한 행위로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따가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오해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게, 이 묵상이라는 게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그냥 숨어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골방이라는 개념만큼 이 침묵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개념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인데요. 제자들이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참 결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결의에 찬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 왜 가십니까? 무엇하러 가셨나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인간적인 결의로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골방이에요.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골방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의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비참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혈기로 칼을 빼가지고 남의 귀를 자르고 그러다가 또 좀 지나가지고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35절에서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걸 저는 믿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진실한 고백이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그 결의에 찬 그 고백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과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그랬던 인물 아닙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더니 2절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고 묻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은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랬더니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27장으로 가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을 붙잡으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건 다윗의 판단 미스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뢰하던 다윗이 왜 27장에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조급하니까. 자꾸 그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심신이 피곤하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일을 우리가 겪고 나니까 모두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골방으로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골방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지금처럼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냉철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골방이 그 침묵의 골방이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리,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버튼이라는 분이 그분이 쓴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귀는 어떤 고독과 침묵에 잠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데이빗 베어라는 분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침묵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요함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서의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게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진리라도 이건 뭐 100% 이게 옳은 일이랄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골방에 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침묵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침묵이란 것은요. 급격히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아마 여러분들 그 평형수라는 이 용어를 다 이제 듣게 되셨을 텐데요. 이 평형수가 뭐냐 하니까 이 배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질 때 그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배 밑바닥에 물을 채우는데 이게 바로 평형수래요. 이게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놓고 모의 실험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바로 이 평형수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 평형수의 부족으로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런 실험 결과를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이 배가 크면 클수록요. 또 그 물건을 싣고 사람을 싣는 이 화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평형수를 부어야 된대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이 세월호, 이 침몰한 이 세월호는요, 그날 그 실었던 화물의 무게가요, 허용량이 987톤인데 거의 4배를 실었어요. 3,600톤의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화물을 싣고 나니까 이제 이 평형수 무게가 또 부담이 되니까 놀랍게도 평형수 제대로 채워져야 될 평형수의 4분의 3을 빼버렸대요. 이거 자살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게 바로 영적인 평형수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져서 걸핏하면 생각이 치우치고 걸핏하면 생각이 기울기 때문에 고요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이게 평형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세월호가 짐도 실어가지고 그렇게 짐을 과하게 실어가지고 한번 운행하는데 4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대요. 돈돈하는 이 타락한 시대에 그 소중한 그 짐 실는 것 때문에 그 소중한 평형수 4분의 3을 빼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현실적으로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골방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을 자꾸 생략하는 이게 우리 인생을 지금 기우뚱기우뚱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실시간 시대예요. 그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저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너무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근데 유난히 이번에 이 일이 전 국민적으로 충격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건요.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 70년대에 그 대형 사고가 터져도요. 저녁 9시 뉴스 전에는 알 길이 없었잖아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 보기 전에는 그 비극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바로바로 원하면은 언제든지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이 실시간 시대예요.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 시대가 갖고 있는 위험이 뭐냐면은 이 실시간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반응하게 만들고 바로바로 거기에 댓글로서 마음을 쏟게 만드는 이러다 보니까 얕은 시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뭔가 묵직하게 생각하고 뭔가 묵직하게 분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이 묵상과 침묵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은 두 번째로 왜 여러분 이 침묵이 필요합니까? 묵상이 필요합니까? 왜 어려울 때일수록 골방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이 침묵이라는 것은 행동을 지속시키는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분노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좀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장애인 병을 고쳐주세요. 그 장애인 입장에서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 근데 세상에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이게 시비 걸거리입니까?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 다음에 11절에도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의논하니라. 그 손마른 장애인 병 고쳐준 게 이렇게 그들 마음에 노기가 가득하게 할 일입니까? 이렇게 자기 세계에 함몰돼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괴물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불쾌한 일입니까? 이게 그들에게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실 때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묵상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게 골방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들을 막 실시간으로 대항하고 흥분하고 저항하고 그러질 않으시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에서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으셨고 이것이 결국은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자는 것, 우리가 묵상하자는 건 비겁한 자리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저항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어른들의 탐심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런 비극당하는 일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 결의가
골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김규항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 없이는 잘 말할 수 없고 절제 없이는 잘 행동할 수 없다. 형식이 무엇이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위험하거나 적어도 섣부르다. 물론 분노의 속도나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분노의 지속이다. 우르르 몰려 고함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또 한 번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면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분노는 지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팍 냄비처럼 분노했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얕은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울분을 가지고 제대로 일들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침묵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무브먼트가 뭐겠습니까? 골방에서 나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교회에서 말하는 침묵이나 골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하는가 봤더니 그분들 생각에는요 이 교회가 말하는 침묵은 한번 골방에 들어가면 이것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겁한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문 잠궈버리고 세상이야 얼마나 고통에 빠지든 눈물을 흘리든 우리끼리 여기가 조사오니 골방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저는 목사니까 또 모든 문제를 항상 저에서부터 찾아야 되니까 오늘 저 같은 목사가 또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오해를 유발시키는 일들을 혹시 하지 않았나, 우리가 좀 세상에 비겁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이번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이란 것은요 그렇게 골치 아픈 거 피해버리고 숨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건 그건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방으로 들어간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더 잘 하시겠다는 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골방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믿음 좋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구했다면 이제 골방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창립 12주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슬피 우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12주년이 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하나님 가져다 줍니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몇몇 교역자들하고 안산에 있는 그 합동 분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분당에도 있고 야탑 서현 다 있는데 왜 굳이 제가 현장을 찾았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현장을 제가 가보고 싶었고요. 슬피 자식을 잃고 우는 분들을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 손에 들고요. 그 수많은 그 사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제가 목사인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골방의 의미를 아시고 자주자주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요 존 웨슬리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룩을 떠나서는 거룩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늘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룩,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영성, 그건 거룩이 아니고 그건 영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성과 윤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실천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사회구호적 봉사의 일과 사회정책적이며 사회계량적 측면에서의 사회구조적 봉사이다. 전자는 경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다. 후자는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법제화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일과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가 사회구호적 봉사의 일은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혹시 분당 우리 교회가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고 이거를 바꾸는 일에는 우리가 좀 등한히 하지 않았나? 제가 그거를 목사로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회구호적인 봉사의 일은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거기에다 덧붙여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사회구조적인 봉사의 일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이 일이 딱 터지고 교역자들, 전체 교역자들에게 하나 제가 오다를 내린 게 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계실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창도해야 될 크리스찬 생활 백서를 만들자. 교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의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정치가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행정가는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회 구조적인 봉사의 일, 그래서 부익빈 빈익빈을 양산하고 천민자본주의라고 이름하는 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얼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미력하지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마음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사람께 속한 것이고 당신의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외투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신발장에서 썩고 있는 신발은 신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땅 속에 묻어놓고 있는 금은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거절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그만큼 더 잘못 행하는 것이다. 그 시대는 은행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니까 땅 속에다가 금을 묻어놓은 걸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통장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놓고 한 번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창립 12주년 우리가 또 흥금하지 않습니까? 미자리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도우면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헌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송림 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이 헌금을 우리가 쓴다 할 때 인색하게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창립 기념일마다 헌혈합니까? 뭐 필요만큼 뽑아주어서 뭐 이 땅에 환자 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창립기념일 우리끼리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피가 필요한 한 생명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징적인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꼭 부탁하는데요, 오늘 나가시다가 헌혈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되면요, 주중에 보니까 서현역에도 있고 야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찾아서 헌혈하고 오세요.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헌혈 정서를 다음 주일날 꼭 갖고 오세요. 한 몇천 통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는? 저도 할 거예요. 1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 어거스틴의 말을 새기고 또 새기고 그 전세값 올리지 말자. 돈이 너무 궁하신 분들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 전세에 올려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살아라. 안 올려줘도 된다. 그래도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사회 구호적인 또 사회 구조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시간 날 때마다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세요. 아이 손잡고 와서 텐텐텐 프로젝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면 동네 조그만한 교회 가서 한 번 더 예배드리시고 우리 교회에다가 낼 헌금 거기다가 하고 오세요. 통일성,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놈의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골방에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오명을 우리가 덮어써야 되느냐고요. 짐 월리스라는 분이 쓴 회심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리스티테스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어떻게 묘사했나 보세요.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가 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저는 감히 창립 12주년이 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건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복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야 돼요. 영안을 떠야 돼요. 온통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그 눈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정치적으로 논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하면 기분이 흡족하고 평소에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영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맨날 죄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맨날 죄인이에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두들겨 패고 맨날 죄인이에요. 지난주에도 시골에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사정이 너무 딱해요.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부도를 만날 위기를,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도움을 청하는 교회가요, 제주도에서도 목사님이 연락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시고요, 전라도에서도 올라오시고 경상도에서 올라오시고 미국에서 메일이 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교회 가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전사님에 대해서도 한 2, 3억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의논을 하고 메일을 보내니까 당연히 섭섭한 거죠. 또 메일이 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큰 교회가 왜 시골 교회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분은 마음에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소연한 글이겠지만 그것이 막 우레처럼 저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당신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나?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에 빚졌나?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형편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때려쓰느냐?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까? 무조건 비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도울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왜 그래야만 됩니까?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아픔을 헤아리고 그 울분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뛰어넘는 십자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 갑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골방으로 가야 돼요. 뭐라고 오해를 하든지 또 외쳐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가 할 수 있는 사회 구호적인 일, 사회 구조적인
일,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쿠션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전에 읽고 우리 교역자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런 요지예요. 우리 마음의 깊이를 이제 우물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침침해가지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들여다봤을 때 모를 때 돌멩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려보면 안 돼요. 얕은 우물은요, 금방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첨벙거리고 끝난대요. 깊은 우물은 금방 소리가 안 난대요. 그리고 한참 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깊은 소리를 낸대요. 우리는 얕은 우물 같은 마음입니까? 깊은 우물 같은 마음입니까? 누가 조그만한 자극을 주면 금방 분노하고 금방 화내고 금방 파르르 들끓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깊은 골방의 자리에서 얻은 깊은 우물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더디 반응하지만 깊은 울림을 내는 오는 이 시대를 섬기고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12주년을 맞았지만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오늘도 진실하고 참된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하며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 많은 눈물의 자리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겁지만 힘들지만 이 아픈 현실에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방에서 나와 미력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버지 시대와 민족 앞에 유익한 결과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고 목회가 힘들어 낙심하는 목회자들과 그 교회에 작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립하지 못해 힘든 교회들마다 자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게 드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12주년 감사헌금 드릴 때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새날 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골방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땅에 드리워진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거두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얕은 시대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골방에서 나와 주님의 뜻을 따라 시대와 민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연약함을 하나님 동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기초적인 결함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술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 구호적인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섬김은 계속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주신 것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이 사회가 그 작은 변화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지어 공기를 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아픔이 이 눈물이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영적 각성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주년 된 분당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보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골방으로 나아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아뢰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깊어진 영성을 가지고 골방에서 나와 구석구석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섬김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 3절 그렇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그의 영광 하늘과 그의 영광 하늘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말씀 주가 친히 세웠다.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젖은 모든 영광 모든 아침 안개 같으나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